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NG입니다. 요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야한 게임인데요. 말 그대로 떡협지입니다. 옛날에 참 감명 깊게 읽은 소설 중에 하나가 떡협지인데, 거두절미하고, 일단 이게 약겜인데, 거기다가 무협향을 첨가한 미연시 같은 느낌입니다. 저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스토리는 무협이라는 장르의 뻔한 클리셰 번복들이 아닌 참신한 진행으로 흘러갑니다. 주인공은 도적에게 부모를 잃은 고아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머리가 하얀 노인에게 거두어집니다. 노인은 굉장한 의술의 소유자였고 노인에게서 자식처럼 길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무공과 의술 그리고 독공을 배우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주인공인데 딱히 잘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주인공 옆에는 땀내 나는 남자들은 한 명도 온데간데 없고 꽃향기 잔뜩 나는 여자들만 잔뜩 붙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소란입니다. 공격적인 미드가 특징이며 빨간 눈과 빨간 머리로 장미 같은 느낌인데 시작부터 주인공에게 애정 공세를 펼치며 주인공과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지만 별것도 없는 주인공 옆에 계속 붙어 있고 잘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감춰진 공격적 미드처럼 숨긴 마음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추목풍은 서역에서 건너온 상인인데 귀여운 외모는 별개로 안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주인공과 소란도 제칠 수 없는 엄청난 경공의 소유자입니다. 주인공이 주문한 약재들이 보통의 사람들은 주문하지 않는다는 것뿐만으로 주인공 파티에 합류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여자는 윗상훈이라고 하는 무협에서 흔히 나오는 정파에서 자란 금수저 같은 캐릭터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손속에 자비가 없고 칼을 뽑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서 주인공과 마찰을 겪는데 흔하다고 하면 흔한 이 캐릭터가 일로가 잘 뽑히고 성격이 굉장히 입체적이다 보니까 저는 플레이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제 마음속에 원픽이 되더라고요. 무공도 엄청나게 강력해서 전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예쁘잖아요. 아, 여자 소개만 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이 여자만 만나고 할렘 번복하는 그런 게임은 아니고요. 주인공이 여러 캐릭터를 만나면서 그 뒤에 있는 음모를 파헤친다거나 성장하는 내용이 봐줄 만한 꽤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 안에 야함이 또 추가되다 보니까 재미가 배가 되고요. 아, 근데 그래도 장르가 무협인데 전투가 빠질 수 없잖아요. 전투같이 재밌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제가 플레이하기 전에도 평가를 봤는데, 전투가 많이 아쉽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플레이해보니까 호평을 줄 만한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생각을 해야 하고, 턴제 전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게 전투가 너무 많단 말이죠. 스토리에 조금 집중하려고 하면 쓸데없이 전투를 끼워넣은 장면이 있어서 거기서 몰입도가 살짝 떨어지는 부분 제외하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투가 아쉽다는 게또 전투가 쉽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메인 퀘스트만 주구장창 미시다 보면 쓴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꽤 재미있고 요즘 날씨도 좋으니 독서하는 느낌으로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